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는 하시고요? 못했어요? 배고려 가면서 하실 과목은 아닌데 날씨가 조금 춥네요. 오늘 진도는 131페이지인가요? 자, 131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정보망은 앞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망이란 단어가 앞면이 있어 없어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차등을 받는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사무소 기준의 특광도인데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망을 이용하면 망에 인터넷에 공개된 것까지는 할 수 있다. 그때 정보망 단어가 나왔고 전 시간에 중개 계약은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일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앞면이 있습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소장님 보시라고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이 맞으면 연락 주십시오. 공동 중개하자는 거죠. 그때 정보 공개하는 수단이 정보망이 나왔어요. 지금 배우시는 정보망은 우리가 이사갈 계획이 있으면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이사갈 동네 아파트 정보도 검색해보기도 하죠. 그건 지금 배우시는 정보망이 아니에요. 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인터넷망인데 오로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겠는가 간단히 보시면 정보망은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만 가입해서 서로 물건 띄우고 물건을 검색해서 연락해서 공동중개하는 인터넷이 정보망이다. 그래서 정보망 개념적인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는 것이고 매도인과 임대인과 중개 계약한 소장은 물건은 확보되어 있지만 매수 임차인이 없으니까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소장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한테 물건을 올려달라고 의뢰하면 정보사업자는 물건을 공개하겠죠. 그러면 반대편에는 매수 임차인과 중개 계약한 소장은 매수 임차인 소장은 확보되어 있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매수 임차인이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망을 통해서 물건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올려놓은 물건이 내가 찾고 있는 물건 맞으면 누구한테 연락이 가야 되고 당신이 올려놓은 물건 매수 임차할 사람을 내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는 말은 공동중개합시다. 는 말이니까 물건 띄운 사람하고 물건 찾은 사람하고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여기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은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서 팔렸죠. 팔린 물건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으니까 마지막 절차가 항상 물건을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물건만 띄워줬을 뿐이고 그럼 물건 올릴 때도 사업자한테 의뢰해서 올리고 여기 물건 내려달라고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물건 내리겠죠. 그래서 물건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마지막 절차가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일진에 올린 물건 공동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려달라고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이게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정보망은 가장 기본 개념이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 오로지 누구끼리만. 정보망 할 때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나와야지. 빨간 펜이 났다 그랬죠, 전주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보망 할 때는 거래 당사자 또는 의뢰인 이렇게 들어가면 틀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할 수가 없고 정보를 서로 올리고 교환해서 공동중개하는 것이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그러면 정보사업자를 지정하는 사람 누구인가? 거래정보사업자 제도는 지정제도인데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업무를 배우시기 때문에 대부분 주체가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장이 대부분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는 하는 자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만 정리하면 나머지 등록관청이 되니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 아니고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누구끼리만 개업공인회사 상호간 정보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줄이면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면 두 가지.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 정보 교환 체계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떠올라야 돼요. 정보망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인터넷 쇼핑하시면 맨 밑에 하단 내리면 부가통신사업자 분에서 쭉 떠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공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만 인터넷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함정을 한 게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개인인 부가통신사업자도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도 다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앞에서 법인이면서 등록한 사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분사무소 될 수 있다. 법인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14조만 해야 한다. 그제? 14조만 해야 되는 것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14조 안에는 지금 배우시는 거래정보망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인 개인 법인이 다 가능한데 딱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부가통신사업자이어도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가 없다. 여기는 대부분 내용이 정보사업자가 되게 한 요건하고 절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같은 거 없이 함정만 체크하시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가 대부분 대충 보면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이면 지정신청할 때 요건을 갖췄습니다. 정면한 서류 첨부해서 지정신청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은 신청을 받고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적합하다면 지정요건에 적합하면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한 자가 누구예요?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등록 신청해서 등록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지정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망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정해서 누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숫자는 3개밖에 없어요. 30일, 3개월, 1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계략적인 절차이면 한 개씩 보시면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는 요건하고 절차가 다기 때문에 자 가입 이용 신청이란 단어가 나오면 정보망에는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입 이용 신청 넣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나와야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을 돌리면 틀리고 몇 명 이상 모아야 되고 모아야 되는 총수는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 총수는 500명 이상이고 500명은 지역적으로 몇 개?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해야지 우리 과목의 특징이 특광도 지역을 시군구로 줄이면 틀려요. 시군구 자리에 특광도 하면 틀리고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광도별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의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할까? 공인중개사만 된다고요. 여기에 과로치역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두 개 이상의 특광도면 되니까 경기도에서 몇 명 이상? 30명. 서울에서 몇 명? 30명 이상. 총수는 몇 명? 500명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400명. 경기도에서 100명 모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특광도별 30명 이상만 채우면 총수가 몇 명이면 500명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입이용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이용 신청할 수 있다면 사업하려면 직원도 확보하고 설비도 확보해야만
사업자가 되겠다. 직원은 이게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몇 명? 정보처리기사 한 명 이상. 가입이용 신청은 개업공인인사만. 거래정보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직원은 누구?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중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이용 신청 자리하고 확보할 직원 자리를 바꾸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설비도 확보해야 한다.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할 것. 이게 요건이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 신청한다? 여기는 국토부 장관만 나와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만 나와야 돼.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서류. 이제 조금씩 문제를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강조가 안 되었던 부분을 묻는 것이 출제 경향이에요. 올해 34회도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인가 아닌가 그게 단독 문제. 지문이 한 개씩은 섞여 나왔지만 단독 문제 묻기도 한다. 이 부분은 좀 소홀히 하겠다 싶은 부분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인다는 거죠.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포괄하시면 맞추고 못 보시면 아예 틀리는 것. 지정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가 뭐인가? 그러면 요건을 갖췄으면 증명이 되니까 지정 신청서에다가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고? 개업 공인중개사 몇 장이나 제출한 거예요? 500장 가입 이용 신청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럼 이 가입 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했습니다라고 증명하려면 가입 이용 신청서 한 장마다 이 가입 이용 신청서는 어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서 개업 공인중개사 증명이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은 자격증이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이야 낯설지만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은 여기밖에 없어요. 앞에 등록 신청할 때나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나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관청이 확인하고 여기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면 국토부 장관이 확인해야 하니까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가져와야 한다. 등록증 사본은 여기밖에 없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당연히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두 번 세 번 나왔던 것이 누구의 컴퓨터를 증명하면 되겠어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정신청인 부가통신사업자 본인의 컴퓨터가 누가 정하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췄습니다라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본인 컴퓨터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다 증명한다? 가입 이용 신청 몇 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포인트가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키워드가 아니고 누구의 컴퓨터 용량을 증명할 것입니까? 이걸 두 번, 세 번 물었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안 된다는 겁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이한 것이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신청을 받았으니까 30일, 3개월, 1년밖에 없으니까 먼저 30일 이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해야 한다. 그럼 지정서를 교부했으니까 이때부터 누가 되었다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출인해야 되겠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누구 승인을 받아라? 국장의 승인. 운영 규정을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지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되니까 최초 운영 규정 제정할 때도 국장의 승인, 변경할 때도 국장의 승인. 그래서 앞에 운영 규정 정하여 승인 이거는 다 맞추신다는 거예요. 물을 게 3개월밖에 없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 편이 나서니까 요걸 나중에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운영 규정까지 정했으니까 설치 운영해야 되겠다.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30일, 3개월, 1년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사항, 가입하고는 개업공인에서 의무사항이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망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가입한 개업공인 중에서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면 먼저 망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핵심 업무가 뭐인가? 정보망이란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보망에다가 뭐 해주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기능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다가 올려준다.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는 개업 공인회사가 올려달라고 하는 정보를 올려주는 것. 정보 공개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만 했으므로? 오로지 개업 공인 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개업 공인회사 자리에 거래 당사자 또는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공개할 때는 소장이 올려달라는 정보 그것만 올려줘야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고 개업 공인회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 의무사항은 정보 공개 의무의 핵심인데 키워드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 의무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지정 취소 사유이고 유일하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입한 개업 공인회사는 망을 이용할 때 어떤 의무가 있는가? 개업 공인회사가 망에 가입해서 망의 기능은 물건을 올리고 서로 정보 교환해서 공동 중개하는 것이면 물건을 공개할 때 대상물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면 안 된다. 거짓된 정보를 25년 넘은 아파트인데 신축과 유사함 이렇게 올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망에 물건 올리고 물건 찾은 다른 소장하고 연락해서 공동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절차가 망의 물건을 공개한 개업 공인회사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1천에 올린 물건 팔렸습니다라고 뭐를 통보한다?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지 기출문제처럼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면 틀렸다. 그럼 결국은 핵심이 정보망 나오면 사업자하고 개업 공인회사 관계만 성립되는 것이지 거래정보사업자하고 거래 당사자, 거래정보사업자하고 의뢰인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규정이 거래정보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죠? 요건 따지시고 절차 숫자 암기하시고 지정 취소 사유가 최근에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출제가 거의 안 되었다가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에서 한 개 문제 다섯 개 지문 중에 한 개 정도 나왔었는데 단독 문제가 최근에 두 번 나왔어요. 일단 지정 취소 처분 사유가 이렇게 암기하신다고 나중에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이게 지정 취소 사유예요.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누가? 국토부 장관은 나중에 구분하실 게 2차 과목은 다 규제법이어서 뒤에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인가 기속행위인가를 구분하시는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은 취소 하여야 하는 절대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 해서 틀림 질문 잘 나오고 다음 주 가시면 취소 처분하고자 할 때는 개업 공인회사에 대한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할 때는 사전에 뭘 하는 것이 원칙인가? 청문을 실시하는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정보망사업자가 사망해서 계속적인 운영이 안 되면 법인이 해산해서 운영할 주체가 없어지면 사망해산도 지정 취소 사유인데 청문한다란다. 한다. 청문 실시하지 않는다.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해서 단독문제 나왔던 것이 이전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는 맞지만 청문 실시한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는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 대로 암기하시는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운영 규정이 중요하고 정보사업자의 가장 핵심이 공개 의무가 핵심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1-1이 추가되는 것은 공개 의무 위반. 운영 규정 위반하게 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 제재가 중복되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나중에 계속 강조할 테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정보망이라고 뜨면 아 일반인들은 가입이 안 되고 소장끼리만 가입해서 정보 교환하는 것이다.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다. 그 정도로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처분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는 이미 취소인데 청문 대상이 아닌 것 하면 사망 해산 정도 이렇게 큰 틀만 잡아두시면 내용은 요건하고 절차상의 숫자 같은 것은 다 암기사항이 된대. 됐습니까? 교재 한번 보시죠. 아,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 이제 보셔야 돼. 페이지는 131페이지네요. 정보망 나오게 되면 개념 정의가 여기는 개업 공인 중개사만 나와야 됩니다. 의뢰인 거래 당사자 들어가면 안 되고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시도이사 등록 관청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나면 세세하게 따지면 국토부 장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기본서에 있다 해서 다 보실 건 아니고 기본서 내용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는 기본서는 옛날로 치면 동화전과죠.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기본서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리고 체크해드린 부분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9-10월 달엔 여기까지 8월까지 해서 모의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을 집중해서 다 다뤘다면 9월달, 10월달 최종 정리할 때는 여기까지는 보고 가십시오라고 몇 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고 가시면 돼요. 너무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공부하실 때 학교 공부처럼 꼼꼼하게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시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일단 점수가 나오면 되니까요. 다독이 나중에 이해되시면 다독을 해서 쭉 읽고 나가시는 게 맞지 꼼꼼하게 다 깨부시려 하면 그거는 뭐 학교 공부 아니에요. 내가 1등 해야 된다. 1등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깨우칩니다. 아 이래서 되는 시험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 되는 부분 버리고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가시면 된다. 지정요건이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누가 되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가통신사업자면 다 가능한데 누구는 안 된다고요? 법인인 기업 공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가통신사업자 있으면 여기다가 누구는 X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X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X다. 자 가입 이용 신청은 총 몇 명이나 받아야 되고 500명 체크하시면 되고 500명은 총무에 대한 숫자이면 500명 자리에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의 특광도 해서 500명이 괄호체육이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구 하면 안 되고 뭐 특광도 각각 몇 명? 30명. 마지막에 이상에 누가 가입 이용 신청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넣어야지 공인중개사 X도 한번 적어보시고 과목 연습이니까요. 컴퓨터 설비도 누가 정하는? 당연히 국장이 정하는 지정권자, 무조건 국토부 장관만 나와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설비 확보할 것. 그 밑에 함정은 확보해야 할 직원은 누구를 확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지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되고. 확보해야 할 직원은 정보처리기사 이렇게. 확보할 것 하면 공인중개사. 가입 이용 신청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게. 지정 절차가 신청하면 며칠? 지정 신청 나면 숫자가 30일. 지정 받은 날 운영 규정 나면 3개월. 설치 운영 나면 1년. 30일, 3개월, 1년 잘 체크하시고. 지정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특이한 게 여기는 등록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 절차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은 여기밖에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번에 주된 컴퓨터 용량, 이 컴퓨터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누구의 컴퓨터를 증명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지선이 아니라 지정, 신청인, 같은 말 부가통신사업자 본인의 컴퓨터를 증명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함 틀렸다. 여기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 국토부 장관의 확인서류가 나왔는데 확인서류란 말은 지정신청을 받고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 법인이 지정신청할 수 있나 없나요? 법인이 지정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은 등기한 사람이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말이 세 번 나오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다 그 말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정신청받은 국토부 장관이 신청인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국토부 장관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한다 나오면 우리는 지정신청할 때 뭐를 거꾸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법인 등기부는 제출서류 이다이다. 법인이 지정신청할 때 법인 등기부 제출해야 한다. OX 틀렸다 그 말입니다. 법인 등기부는 누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국토부 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 지정신청 시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개인법인이 다 가능한데 딱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다만 예외로 법인이면서 등록한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라 몇 조만 해야 되므로 14조 업무만 해야 되고 14조 업무 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이 없으니까 지정받을 수 없다.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거기에 기출문제 지문. 그래서 신청을 받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요건에 적합하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크하시면 되죠. 앞에서 체크했습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월 나와야 돼요? 이제 3개월 나와야 되겠죠. 운영 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말은 또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같은 말인 거 이해하시고.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도 이전에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징수의 권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 요즘에는
공공연하게 출제가 안 되었던 부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9-10월 달에 최종 정리 이제 미리 하지 마시고. 설치 운영은 설치 운영해야 한다 나오면 얼마? 1년이 나와야 되겠죠.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보망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중요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되고 다르게 공개해서도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 합니다. 공개가 거래정보사업자의 핵심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유일하게 지정지수는 어차피 나중에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 사망한 데서 암기하실 거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해지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럼 가입하고 있는 개업 공인사는 의무사항이 정보망에 물건을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하면 안 되고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두 번째 시험 잘 나오는 것이 정보망을 통하여 대상물 거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면 올린 물건은 내려야 되겠죠. 모르고 있는 누구에게?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 하면 틀린다. 마지막으로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지정 취소 처분할 수 있는 사람도 누가? 국토부 장관은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함정 체크하고 연습하실 것 같으면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렸다.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고 사망해산의 경우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청문 원칙은 취소하려면 청문 대상인 것이 원칙인데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로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자, 기본윤리는 PPT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아예 소홀히 됐던 부분이에요. 개혁법에서 의무사항 중에서 기본윤리 조항이 있는데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뭘 구분하셔야 되는가? 일본의 공정의무에서 첫째 줄 누구하고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은 이렇게 두 사람만 나왔죠. 공인중개사법을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물을 비우시기 때문에 대부분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 는 해서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해서 두 사람만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있고 여기는 또 보시라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표현을 구분해서 박스의 문제가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는 하는 자리는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게 되면 등자는 앞면이 있나요 없나요?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 모두를 표현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이전 문제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골라봐라 해서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앞에서 배우신 것 중에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앞면 있나요? 인장 등록해야 한다. 누가요?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을 계약서에 찍으라는 말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이니까 개업 공인인사는 무조건 책임이 있겠죠. 일을 한 누구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할 때도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왔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할 때는 이중 소속을 금지한다. 앞면 있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데 왜 등록 신청이 안 되는가?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은 이미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고 자기 명의로 다시 등록 신청해버리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부동산에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전제죠. 그래서 이중 소속을 금지한다 할 때도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거 다 적지 마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게 되면 모두를 다 표현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것은 이중 소속 금지 규정할 때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가 지금 본문을 보시기 전에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고 소속 두 사람은 정이 있나요 없나요? 있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 대우를 해주면서 세 가지 따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 두 사람은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없다.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란 말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고 소속 두 사람에게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해서 비밀 준수는 단독 문제 두 번 나왔으니까 기본 윤리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꼭 정리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겠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 준수 의무는 예외가 인정되어서 비밀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빼고는 뒤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뭐 하지 마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누설 금지 또는 비밀 준수 의무. 그러면 언제까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가?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니까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란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폐업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도 그 가게 벗어난 이후에도 떠난 후에도 나면 폐업한 후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한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단독 문제 두 번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제재가 시험 나왔어요. 그럼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비밀 누설했다 나오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죠. 그럼 제재가 얼마인데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재판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시험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자 보시라고. 갑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거래 당사자 중개의뢰인 A의 비밀을 누설했다.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1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죠. 그럼 1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제재를 주려면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하고 있는데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를 본 중개의뢰인이 판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 대하여 판사님이 1-1 처벌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판사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판사가 재판에서 처벌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앞에 서서 나는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반하여 1-1 처벌할 수 있겠는가?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표현.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줄이면 이렇게 반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이야기해요. 반의사불벌죄. 이게 특이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징역형 벌금형 사유가 수십 개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소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여기 적용돼요. 특이해서 단독 문제 간단하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에서 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해서 간단하게 두 번 나왔어요. 여기서 기본 윤리에서 이게 핵심이고 올해 시험 나왔던 것이 밑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안면 있습니까? 전 시간에 부동산 찾아온 손님인 의뢰인하고 소장 간의 계약인 중개 계약은 손님이 부동산 와서 일 맡기는 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에서 일을 맡기는 위임과 유사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핵심이 공인중개사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에요. 선관주의 의무는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상 의무입니다. 자, 그럼 법 규정에 있는 의무인가 법 규정에 없는 의무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법상의 의무사항은 당연히 우리 법에서 핵심은 중개 대상물 몇 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이면 공인중개사 법상의 의무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 선관주의 의무는 법에 정한 게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중개, 옛날에는 중개업자인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뭐라 합니까? 중개 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상 어떤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여기 시험 나왔고. 그러면 중개 계약과 위임 계약은 유사점이 있다 없다?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되어 있죠. 그러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민법이란 법은 일반법이라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공인중개사 법상의 의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에 대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법이 의무사항이면 법에서 정한 의무가 아닌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알선하는 것은 당연히 적용되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선할 때도 적용된다. 요걸 구분할 줄 아시는 거예요. 요 내용이 시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회사나 보조원 고용인이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중개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다섯 가지 물건을 아닌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뭐 하는 경우에도 중개할 때도 어떤 의무는 적용된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업무할 때뿐만 아니고 중개 대상물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우리 법상의 의무는 적용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는 싹 다 적용되니까 이게 올해 모의고사에 두 번, 세 번 나올 겁니다. 중개 대상물 외의 물건이나 권리 중개할 때도 어떤 주의 의무는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정도가 이 두 가지 선관주의 의무하고 반의사불벌죄가 핵심이다. 자, 핵심은 이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교재 보시기 전에 PPT를 먼저 보시는데 쉬었다 하죠. 쉬었다 50분 다 돼가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